무슨 일이요? 의원님, 저희들 병도 좀 봐주십시오. 제 허리 좀 봐주십시오. 허리가 아파서 밤새통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. 제 아이 눈이 사팔입니다요, 의원님. 의원님, 몇 달 전부터 귀에서 구름이 나와 머리가 쪼개질 것 같습니다. 제발 고쳐주십시오. 제발. 의원님.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어머님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야 한다니까. 지금 한시가 급해요. 야 이놈아, 돈 안 받는 의원이라며. 어? 너 혼자만 덕 보고 우리는 왜 7월도 못 받게 가로막는 거야? 어? 의원님, 지 아들놈인데 궁뎅이에 피고름이라서 죽겠습니다요.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요. 제발 찢어 제발 주세요, 아지. 부탁드립니다, 아지. 어쩌실 거요? 난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어. 아직 갈 길이 260리나 남았어. 지금 떠나야 하루 전에는 한양에 도착할 수가 있소이다. 여러분, 여러분의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한양에 갈 길이 급한 사람입니다. 한양에 다녀오는 길에 꼭 다시 들러서 여러분의 병을 돌봐드릴 테니 오늘은 그만 가게 해주십시오. 의원님 가실 길이 급한데 저희도 마냥 때를 쓰듯 길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한나절만이라도 병을 보아주시면 안 되겠소? 듣자 하니 돈 들이지 않고 약이 되는 단방 처방을 알려주신다니 그것만이라도 한 가지씩만 일러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. 가진 돈이 없어서 의원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요. 제발 의원 나리께서 우릴 좀 도와주십시오. 그럼 한나절만 더 머물겠습니다. 지금 제정신이요? 평생을 빌려서 가는 과거길에 객기를 부려도 유분수지. 과거를 안 볼 작정이 아니면 어찌 이럴 수 있어? 이 사람 말이 맞소, 의원. 지금도 턱없이 늦은 길이요. 전 더 있다 가겠습니다. 여기서 반나절을 더 머물러도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 전에는 한양에 당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진짠.